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KBC 뉴스 구삼공입니다. 태섭 라이온스 클럽이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노숙자 점심 제공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라이온스 클럽을 상징하는 종이 울리면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지난해의 활동 정리와 함께 올해 새로운 봉사활동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이태섭 국제기금 모금 회장 등 30여 명의 회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송영철 신임 회장은 라이언스 클럽은 전 세계적으로 개안 수술 등 저소득 국가의 시력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태섭 라이언스 클럽은 수년째 노숙자들의 무료 이발 행사와 점심을 제공하는 등 좀 더 지역 사회에 초점을 둔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좀 더 지역 사회에 미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후원자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인 후원자들이 많으면 더욱 좋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하고도 컨택트를 해가지고 그 펀드레이징을 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명의 신입 회원들에 대해 즉석 선서식과 함께 라이온 배지가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시력 우선 사업에 관한 연례 회의 참석자 시카고를 방문한 이태섭 전 총재는 회원들은 자발적인 봉사 참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시카고를 기반으로 한 두 개의 한인 라이언스 클럽이 각각 입양아와 노숙자 등 지역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주류 사회의 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어떻게 봉사 활동하는 걸 지도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주류 사회와 좀 더 가까워지고 이런 계기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17년 창설된 라이언스 클럽은 지난 1990년부터 15년간 세계 700만 명에게 개안 수술을 지원했으며 오는 2008년까지 2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시력 우선 사업과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앞으로 시카고 시청 비즈니스국에서 발급하는 비즈니스 면허에 대한 갱신 주기가 2년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했던 비즈니스 업자들의 번거로움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 갱신 비용은 인상되지 않았으나 한 번에 2년치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는 내달부터 시카고 시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비즈니스 면허에 적용되며 갱신 통지서를 받은 현 비즈니스 업자들은 시카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시청 비즈니스국 관계자는 해마다 갱신해야 했던 비즈니스 라이센스로 기한을 넘겨 벌금을 무는 업주들이 많았다며 갱신 주기가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 정부는 비즈니스 업소가 위치한 집코드별로 갱신 마감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시청은 지난해부터 세무부서 산하의 창구에서 비즈니스 면허 부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 관련 민원 처리가 빨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관련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도 운영하고 있어 비즈니스 업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올림픽 위원회가 오늘 시카고와 LA를 2016년 하계 올림픽 미국 유치 최종 후보 도시로 결정 발표했습니다.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미국에서만 시카고와 LA, 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이 경합을 벌여왔고 오늘 시카고와 LA가 최종 후보 도시로 결정된 것입니다. 미 올림픽 위원회는 두 도시를 비교해 오는 4월 14일 미국 최종 후보 도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데일리 시장은 하계 올림픽을 시카고에서 유치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인 시카고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 올림픽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 도시로 시카고가 확정될 경우 시카고는 도쿄와 로마, 카타르, 도하, 리오데자네이로 등의 도시들과 최종 유치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각국에서 결정되는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들은 오는 9월 15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신청을 마쳐야 하고 최종 도시는 2009년 10월 투표로 결정됩니다. 시카고 남쪽에 위치한 2층 창고 건물에서 오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8시 30분경 1300 웨스트 익스체인지 에비뉴에 위치한 로즈버드 컨테이너 코퍼레이션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건물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불길이 타오르면서 화재 현장에는 5대의 앰뷸런스와 3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불길이 점차 거세지면서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프로판 가스 히팅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켜 적재된 카드보드 박스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창고 건물을 태운 불길은 오전 11시경 모두 진화됐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이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빙판길인데요. 요즘 빙판 낙상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자들이 빙판에 넘어져 다칠 경우 치료 후에도 고질병으로 남기 쉬워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은혁 기자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즘 빙판에 넘어져 병원을 찾는 연장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늘진 곳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파킹랏, 그리고 횡단보도 근처 등 낙상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장자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낙상사고 확률이 30% 이상 높은 데다 골밀도가 낮아 회복이 더디고 치료 후에도 고질병으로 남기 쉽습니다. 바람에 빙판이 많아져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많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서 이 골절상이나 또 타박상 같은 걸 더 심하게 입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대부분의 낙상 환자들은 허리, 엉덩이, 손목 등에 골절 또는 심한 타박상을 입어 통증을 호소합니다. 발목과 허리가 삐끗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척추 압박 골절로 뼈가 부러지는 등 손상 정도가 크면 수술을 받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연장자들의 경우 경미한 타박상으로도 꼬리뼈와 허리, 척추를 다치거나 심한 경우 목까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Next day, and I was walking and I fell and I slipped, my feet fell out underneath me and I just went down so hard and I tried not to fight it, but I ended up hurting my neck very bad. I hurt my back too a lot and it just, I'm so achy all over from this fall and 연장자들은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육이 긴장되고 옷을 두껍게 입은 탓에 빙판에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의는 해가 진 후나 새벽에 외출할 때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을 것을 권합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실내에서 스트레칭과 같은 기본적인 운동과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 잡기 연습을 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합니다. KBC 뉴스 최은혁입니다. 지난 2002년 크리스마스에 별거 중이던 미국인 남편을 총으로 살해하고 두 딸에게도 총상을 입힌 한인 권성남 씨가 결국 정신병원 대신 감옥에서 형량을 마치도록 결정됐습니다. 권성남 씨는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권총을 구입해 연습까지 한 후 남편을 살해하고 두 딸에게도 총격을 가하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4년간에 걸친 정신감정 논란 끝에 지난 10월 정신 이상을 조건으로 권 씨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4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페이지 카운티 법원은 정신치료는 교정 시스템이 결정할 문제라며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권 씨는 모든 형량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16세, 18세가 된 권 씨의 두 딸은 아버지 쪽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경제의 복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왔던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연말에는 주택 수요가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건설 부문으로 야기된 경제 둔화는 이제 끝이 났다며 오는 2,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3%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낙관론자들은 최근 지표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하면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월 기준 판매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급격한 둔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르면 오는 3월 또는 5월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최근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전국 48개 주의 평균 기온은 55도로 이전까지 가장 높은 평균 기온을 나타냈던 1998년의 평균 기온보다 2.2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나 엘니뇨 현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기상대는 또 세계 각국의 평균 기온도 1900년대 초와 비교해 1도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 온난화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온화한 날씨로 겨울의 에너지 소비는 최고 13.5% 이상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대는 전국에 1200개에 달하는 기상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평균 기온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펠팍타운 정부가 3명의 한인을 커뮤니티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가 시 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NKTV 이태선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들이 타운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환경위원회 등 3개 분야에 한인위원 3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위원회를 포함해 한인 커뮤니티 보드 멤버는 총 8명이 됩니다. 이로써 팰리세이즈 파크는 명실공히 뉴저지 제1의 한인타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지난 6일 타운홀에서 150여 명의 타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재선된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시의원의 임명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한인들의 행정상의 고충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인 멤버 임명과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한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set aside an office will be open from 9 to 4. Pretty much though it'll be you know set hours by the committee member that's going to be in that office. It's a community affairs committee that will address any concerns or problems that the Korean community might have. 제이슨 김 시의원은 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행정위원회 활동 강화와 친한파 정신 확보에 주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작년에 만들었던 행정위원회를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들 예정이고요. 또 친한파의 그 한인 정치인들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해서 문화와 한국의 경제와 또 한국의 이 북한과의 사실을 갖다 좀 몸소 체험하게 하는 그런 체험의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고. 올해 새로 임명된 한인위원은 환경위원회의 김원희, 박은임, 제임스 강 씨 3명입니다. 현재 도서관과 행정위원회 등에서 5명의 한인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무역인협회의 일부 회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월 열린 정기총회에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총회가 절차를 준수할 것과 재정보고를 정확히 할 것, 협회 집행부의 이사 임명권이 월권이며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무역인협회 신임 이병근 회장과 임원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검찰에 파행적 재정관리를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형준 시카고 한인상호협의회 사무총장이 오는 22일자로 사임합니다. UIC MBA 과정을 마친 이 사무총장은 다운타운에 자리한 선물 옵션 회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사임에 따라 상호협의회는 후임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협회는 자격 요건으로 학사학위 이상,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해 공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전기요금의 추가 동결 조치가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컴에드사는 요금이 추가 동결될 경우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컴에드 측은 전기요금이 동결될 경우 하루 14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TA 옐로우라인 스코키 노선을 올드 올차드 샤핑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1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될 이번 구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CTA 옐로우라인 종점은 올드 올차드 샤핑몰 인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올드 올차드 샤핑몰 인근에 새 역이 들어설 경우 인근 쿡카운티 순회법원과 골프길 샤핑몰 이용에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3원이 오른 매매기준율 938.5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9.4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7.6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2.08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4.92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주요 주가 지수가 보합세에서 등락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6.89포인트 떨어지면서 12,416.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5.63포인트 상승해 2,443.8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3포인트 떨어져 1,412.1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나타냈으며 26마일대의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에 시카고는 대체로 맑겠으나 강한 바람으로 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23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0일 수요일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11일 목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42도가 예상됩니다. 12일 금요일은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